캐딜락의 최신의 내연기관 3종 신차가 공개됐습니다. 내연기관 시리즈의 최신 패밀리 룩을 입었고 강렬한 디자인과 인상적인 실내 공간, 화려한 디스플레이 등 국내 소비자가 딱 좋아할 상품 성대를 보여주는데 어떤 모델들인지 그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직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던 캐딜락은 내연기관은 사실상 중국에서만 팔겠다 선언하며 기존의 글로벌 모델들을 중국 전용 차량으로 전환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불안했는지 시장 반응에 따라 글로벌 판매를 하겠다 여지를 남겨놓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가 재도약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새 내연기관 모델들의 글로벌 및 국내 판매가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딜락 GT4입니다. 전장 4633mm, 휠베이스 2800mm로 투싼과 비슷한 준중형급 크기이지만 중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기에 휠베이스가 여유로운 편입니다. 긴 후드가 돋보이는 전면부는 아주 날렵한데요. 특유의 육각 방패 그릴과 로고가 큼지막하며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됐기에 상단의 얇은 눈매는 방향 지시등이고 진짜 헤드램프는 하단에 있죠. 캐딜락의 세로형 DRL은 여전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검게 튀어나온 범퍼부는 스포티합니다. 측면에선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투톤 루프라인과 잔뜩 놓은 뒷유리가 준 쿠페형 SUV의 실루엣을 완성하는데요. 짙은 캐릭터 라인이 역동감을 더하고 최대 19인치의 알루미늄 휠이 탑재되죠. 후면부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이 보이며 기역자의 얇은 테일램프는 차체 폭과 디펜더의 볼륨감을 강조해줍니다. 테일게이트가 아주 큼지막하게 열리는 클램쉘 방식에 가까운 테일게이트는 실용적이고 트림에 따라 쿼드 머플러까지 탑재됩니다. 실내는 동급 최강이라 불리는 신형 3 스포크 스티어링 휠 뒤로 완전히 이어진 33인치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캐딜락의 최신 인터페이스와 9K 화질을 지원하며 카본과 크롬 트림,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눈길을 끕니다. 컬럼식 기어 노브가 채택돼 센터 콘솔이 심플한 편이죠. 엔진은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는데 1.5L 4기통 터보는 207마력과 27.5kgm의 토크를 내고 2L 4기통의 경우 9단 변속기와 맞물려 최고 출력 233마력과 최대 토크 35.6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리터당 약 15km의 연비를 인증받았고 4륜 구동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화 약 4,000만원에서 판매 중이지만 변경된 캐딜락의 사정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면 5,000 초반에서 중반대의 가격으로 동급 독일차들보다 500에서 700만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점쳐지죠. 두 번째는 캐딜락 XT5 풀체인지입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모델의 후속작인데요. 현행보다 73mm나 길어진 전장 4888mm와 2863mm의 휠베이스를 갖춰 기아 소렌토보다 7cm 이상 긴 덩치를 가졌습니다. 캐딜락 특유의 그릴을 비롯해 패밀리 룩을 선보이지만 앞서 소개한 GT4보단 전반적으로 수평적이며 크롬 장식이 더 적극적으로 쓰여 고급스럽습니다. 얇은 방향 지시등의 눈매와 세로형 램프를 역시 갖췄죠.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측면은 길다란 후드와 큼지막한 휠까지 역동적인데요. 실내 개방감도 괜찮아 보이고 곧개선 D필러도 크롬 가니쉬와 함께 아주 잘 어울립니다. 휠 주위를 감싼 클래딩은 차체색으로 칠해졌고 최대 21인치의 휠을 제공하기에 동급 중 가장 강렬한 존재감이 기대되죠. 와이퍼와 스포일러에 숨겨져 아주 깔끔한 후면부는 역시 기역자 테일램프가 자리잡았고 검은 범퍼부엔 사각의 듀얼 머플러가 선명합니다. 고급스런 실내는 역시 33인치 스크린이 탑재됐습니다. 잘 정리정돈된 센터 페시아의 공조 컨트롤과 센터 콘솔도 깔끔하네요. 실내 전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국내 취향에 잘 맞아 보입니다. 이 밖에 일열 마사지 시트, AKG 오디오 등이 제공되죠. 엔진은 중국형 기준 2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4륜 구동으로 최고 출력 237마력을 발휘합니다. 신형 XT5의 미국과 국내 진출은 2026년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행 XT5 가 V6 엔진으로 약 6,900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으니 2세대 XT5는 4기통 엔진으로 7,000만원 초반의 가격을 선보이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위기죠.
세 번째는 캐딜락 CT6입니다. 제네시스를 정면 저격하는 모델이죠. CT6 전용 오메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장 5223mm, 휠베이스 3109mm의 대형급 덩치를 보여줍니다. S클래스 기본형과 비교해 길이는 13mm, 휠베이스는 3mm 정도 긴 수준이죠. 캐딜락의 향이 묻어나는 얼굴에선 그릴 테두리와 상단의 크롬 가니쉬가 고급감을 내며 범퍼부의 헤드램프와 DRL은 형제차들과 닮았지만 마치 불가사리처럼 좌우로 쫙쫙 벌어진 범퍼 조형은 신형 CT6만의 스타일이네요. 매끈한 측면부에선 쭉 뻗은 후드와 긴 프레스티지 디스턴스가 후륜 편향의 비율을 보여주고 패스트백에 가까운 루프라인과 크롬 가니쉬는 마치 제네시스 G80을 닮은 느낌입니다. 최대 20인치의 휠은 나쁘지 않은 자세를 만들어주죠. 후면부는 스포일러처럼 블룩 튀어나온 조형이 보이며 유독 검게 칠해진 테일램프에 세로줄 그래픽이 캐딜락스러운 분위기를 내주네요. 고급 세원 실내에선 피나 나파 가죽과 퀼팅, 우드, 금속 등 고급 소재가 인상적이며 3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역시 배치됐습니다. 5G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죠. 공조 컨트롤이 화면과 따로 분리돼 사용이 간편하며 그 하단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배치돼 사용이 간편합니다. 디지털 룸미러와 26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공하죠. 여유로운 이열은 열선과 통풍 기능을 제공하며 AKG 사운드 시스템이 만드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제네시스의 그것도 생각나네요. 대기질이 좋지 않은 중국 시장을 주력으로 해서 그런지 공기청정 기능까지 제공되죠. 제원에선 알루미늄이 58% 적용된 셰시를 통해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갖췄고 2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233마력을 발휘합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과 브렘버 4피스톤 브레이크도 탑재되죠. 중국 기준 한화 약 6,700만원에서 시작하며 현지 기준 제네시스 G80보다 약 500만원 비싼 시작가를 보여줍니다. 국내에 추후 들어온다면 과거 국내판처럼 V6 3.6 가솔린이 탑재된다는 가정하에 9천만원 초반의 시작가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죠. 자, 이 정도 상품성과 가격에 3종 내연기관 캐딜락이라면 여러분이 설득될 만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